아르헨티나 축구 역대 베스트 11. 우발도 피울. 아르헨티나를 넘어 남아메리카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로 일컬어지는 인물. 역사상 최고의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그는 극강의 1대1 선방률과 슈퍼세이브를 밥 먹듯이 연출해냈습니다. 많은 명문을 돌아다녔지만 자국의 최고 클럽 리버플레이트에서 활약하며 최전성기를 구가한 피올은 총 7회의 리그 우승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또 피올은 1978년과 83년, 84년에는 남아메리카 올해 선수상 2위의 이름을 올리며 그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국대에서도 다니엘 파사레아와 철통방어의 요새를 만들어 1978년 월드컵 우승에 성공, 본인은 최우수 골키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비에르 사네티. 아르헨티나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비수 중 하나이자 21세기 인테르 최고의 선수. 사네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꾸준함과 페어플레이인데 철저한 자기관리 능력과 프로정신으로 레프트백과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성, 전성기 때 보여주던 스피드와 드리블을 말년까지 선보이던 그는 커리어에서 퇴장이 단 한 장뿐일 정도로 신사적인 플레이로도 많은 이들에게 박수받았습니다. 사네티는 인테르에서 21세부터 40세까지 몸담으며 팀 커리어로는 세리에 5연패, 09-10 시즌 트래블 등을 이끌었고 개인으로는 인터밀란 역대 최다 출장자, 세리에 최다 출장 순위 4위, 챔스 주장 역대 최다 출장자 등의 금자탑을 쌓았으며 이와 같은 활약으로 그해 4번은 인터밀란에서 영구결번 처리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도 9번의 메이저 대회에 참가해 2번의 코파 아메리카에서 준우승, 비록 메이저 트로피를 들진 못했지만 145경기를 출장해 대표팀 통산 출장 3위에 올라있기도 합니다. 로베르토 페르푸모. 1960년대 중후반, 70년대 초반 남아메리카 축구계에서 S급으로 여겨지던 아르헨티나의 명품 센터백. 사령관이라 불리는 훌륭한 수비 통솔 능력과 경기를 운영하는 롱패스 능력부터 시작해 강력한 대인 방어와 볼 차단, 정교한 태클 덕에 센터백은 물론 라이트백,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 가능했던 훌륭한 수비 자원이었습니다. 페르푸모는 오랜 기간 아르헨티나의 빅5인 라싱 클로브의 최전성기를 이끌었고 특히 당시 팀이 추구하던 극단적인 닭공 전술에도 후방을 공고히 지키며 1967년에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인터컨티넨탈컵 우승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페르푸모는 국대의 캡틴으로도 두 번의 월드컵 본선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니엘 파사레아.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중반을 풍미한 남미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 중 하나. 남미의 베켄바우어로 불린 파사레아는 과감한 맨마킹, 월등한 위치 선정과 도약력, 비상한 조율력 등등에다 수비임에도 프리킥과 PK도 차던 빼어난 왼발킥 능력과 날카로운 오버래핑 감각으로 무장해 3경기당 한 골씩 득점하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국의 명문 리버플레이트에서 총 7차례 리그 우승에 성공했고 후에 이탈리아의 피오렌티나 유니폼을 입고도 맹활약한 그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서도 주장으로서 역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1986년에는 부상으로 벤치에만 있었지만 78년에는 대회 베스트급 폼으로 사상 첫 월드컵 우승을 따냈습니다. 실비오 마르솔리니. 틀림없는 라알비 셀레스테 아르헨티나 축구 역사상 최고의 레프트백. 1960년대 당대 최고의 레프트백 자친 토파케티, 니오통 산투스와 비견될 만큼의 뛰어난 패스, 드리블로 공격적인 지원과 철저한 지역방어 능력, 선수단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명망높았습니다. 그는 유럽 명문들의 구애를 꾸리치고 거의 모든 커리어인 12년을 보카주니어스에서 머무르며 5번의 아르헨티나 리그 우승을 이끌어냈고 아르헨티나 국기를 가슴에 품고도 그는 주장으로 1967년 코파 아메리카 준우승과 66년 월드컵 8강행을 주도, 특히 후자의 대회에서는 다소 억울한 판정으로 인해 아쉽게 잉글랜드에 탈락했음에도 그 자신만은 비공식 올스타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루이스 몬티.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인테르 디토레.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마티아스 진델라도 무릎 꿇은 거칠고 악착 같은 맨마킹과 안정적인 볼배급 능력, 뛰어난 활동량 덕에 두 개의 날개로 불렸던 하프백이었던 몬티는 가는 팀마다 공수의 엔진이 되어주며 경제 산정이 안 좋던 아르헨티나에서 이탈리아로 국적을 귀화하였고 유벤투스의 전설적인 멤버들과 함께 4차례의 리그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국적으로는 1928년 올림픽, 30년 월드컵에서는 우루과이에 밀려 준우승에 그쳤으나 이탈리아 국적으로 나간 1934년 월드컵, 마침내 줄리메컵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개의 국적으로 월드컵 결승 무대를 밟은 최초이자 마지막 선수이기도 합니다. 알프레드 디스테파노. 모든 레전드들이 입을 모아 칭송하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
당대 최고 수준의 체력, 스피드, 슈팅, 패스, 리더십, 센스, 축구 지능까지 가진 육각형 금빛 화살 디스테파노는 주 포지션은 인사이드 포워드였지만 실제로는 빡투박 미드필더 수준으로 필드 모든 지역에 영향을 끼치던 완전체였습니다. 그는 저승사자 군단 전성기의 에이스로 맹활약하며 무려 8번의 라리가 우승과 역사적인 유로피언컵 5연패를 이끌며 현시대 레알의 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다 그 5번의 유로피언컵 결승에선 모두 골을 넣는 진기록을 세운 그는 5번의 라리가 득점왕, 각 2번의 유로피언컵 득점왕과 발롱도르까지 수상했으며 디스테파노의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프랑스 풋볼은 그에게 슈퍼발롱도르라는 특별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1947년 21세의 나이에 아르헨티나를 코파 아메리카 우승으로 이끌었던 그는 이후 콜롬비아, 스페인 국적으로 귀화를 선택하나 이상하리만치 불운해 월드컵 본선 잔디는 단 한 번도 밟지 못하는 불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역사상 최고 레벨로 거론되고 있는 스포츠를 초월해 종교적 존재로 섬겨졌던 축구의 신, 자신보다 배는 큰 수비들을 아류로 만드는 밸런스와 스피드, 신의 경지에 도달한 드리블 돌파와 개인기, 충격적인 킬패스 등 월등한 개인 전술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플레이까지 도같은 마라도나는 10대의 나이부터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았고 나폴리라는 땅에 내려와 지저분한 잡음에도 실력으로 찬양받으며 하위권이던 팀에 염원하던 스쿠데토를 두 차례, 1988-89 시즌 UEFA컵 트로피를 드는 황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등번호 10번은 영구결번 지정, 홈구장 명명은 그의 이름을 딸 정도였습니다. 자국 대표로는 1986년 월드컵 역사에 남을 역대급 원맨쇼로 기대도 않던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인도해 골든볼, 실버슈를 수상, 다음 월드컵도 멱살 잡고 결승에 올린 마라도나는 때문에 아직까지도 구국의 영웅으로 우러러 보이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 발롱도르 8을 수상으로 할 수 있는 21세기 축구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펠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역사상 최고의 선수. 현란한 드리블, 완벽한 왼발의 피니싱 능력, 환상적인 패스, 이제는 노련한 플레이밍킹까지 펼치는 리오넬 메시는 특급 유망주로 데뷔해 HEM, MVP, MSN 라인 등 유수의 공격수들과 함께 역사에 남을 트리오를 구성해 21세기 바르샤의 전성기, 10차례의 리그, 7차례의 컵, 4차례의 챔스 우승을 포함한 2차례 트레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클럽의 영광과는 다르게 국대에서는 오랜 기간 준우승의 늪에 빠졌었지만 21년 코파 아메리카 그랜드슬램으로 우승, 22년 월드컵에서도 역사에 남을 만한 라스트 댄스를 펼쳐 고대하던 본인의 월드컵 트로피를 엠블럼에는 세 번째 별을 다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록이란 기록은 다 갈아치운 메시로도 유명한데 라리가 역대 최다 득점왕과 도움왕, 단일 클럽과 FC 바르셀로나 역대 최다 득점자 최다 출장자, 단일 연도 역대 최다 득점자, 라리가 역대 최다 득점자, 아르헨티나 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자, 최다 출장자, 월드컵 최초 골든볼 2회 수상 등 기록이란 기록은 다 갈아치운 그의 위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리오 캠페스, 마라도나 없이도 아르헨티나를 첫 월드컵 우승으로 인도한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 남미 최고의 공격수, 뛰어난 하드워킹 포워드 유형의 선수로 발군의 몸싸움, 발재간을 토대로 페널티 바깥부터 뚫고 들어오는 황소 드리블을 시전해 골을 만들던 선수였습니다. 발렌시아 역대 최고의 용병, 도살자 캠페스는 구단에 이적하자마자 라리가 득점왕을 2연속 독식, 1978-79 시즌에는 코파델레이 결승에서 멀티골로 마드리드를 침몰시킨 후 우승, 79-80 시즌에 위너스컵 우승 당시에는 득점왕을, 특히 1978년에는 해외파를 뽑지 않는 대표팀의 규칙 때문에 귀국해 1년간 월드컵을 준비했으며 6골로 득점왕, MVP와 함께 우승을 쟁취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 1등 공신으로 우뚝 선 그는 78년 남미 올해 선수상까지 석권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호세 마누엘 모레노, 디에고 마라도나, 리오넬 메시의 대선배급인 1940년대 세계 축구계 최고의 전설, 화려한 드리블 스킬과 중거리 슈팅, 활발한 이선 침투와 찬스 메이킹 능력을 보유해 기병이라는 이명으로도 불렸었습니다. 신인 시절 디스테파노마저 우상으로 삼았던 모레노는 세계대전으로 얼룩진 1930년대 중후반, 40년대 초중반의 리버플레이트의 전설적인 공격진 라마키나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5번의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그 위험이 세계로 뻗지는 못했지만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2번의 우승과 1번의 준우승을 겪었으며 그중 1942년 대회는 득점왕, 47년 대회는 MVP로 뽑힌 바 있습니다. 카를로스 빌라르도, 빌라르도주의라는 철학으로 통칭되는 철저한 우익축구의 신봉자,
당시 유행하던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형 미드필더와 리베로의 수비적 배치기를 통해 2명 3명으로만 역습을 전개하는 보수적이고 철저한 실용주의 운영을 구사했으며 아르헨티나의 첫 월드컵 우승을 이끈 루이스 메노티가 아름답고 재미있는 공격 축구를 이끈 것과는 대조적인 일이었습니다. 디에고 마라도나라는 크랙에게 모든 공격을 의존한다는 비판 또한 존재했지만 그가 지휘봉을 잡은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1986년 월드컵 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 이어진 1990년 월드컵에서도 준우승에까지 올랐습니다. 2군 베스트 11. 3군 베스트 11. 선의 7인. 아쉽게 들지 못한 선수들.